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문정부가 하는 일 가운데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2050년 산림부근의 탄소 중립의 목표를 그렇게 성취하기 위해서 30년간 현재 존재하는 그런 많은 그런 경제림들을 대부분 다 제거하고 새로 어린 묘목을 심어가지고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 30년간 남은 10년대만 6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 이런 계획에 따라서 산림청은 강원도, 경북, 전남 등지의 대규모 경제림 단지 내에 수령 40년에서 50년 된 나무를 계획적으로 베어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미 현재 강원도 평창 등 일부 산은 벌목으로 민둥산처럼 그렇게 변화된 상태라고 합니다. 산림청 관계자의 주장에 따르면 남한 산림 대부분이 70년대, 80년대 집중적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질 때가 됐기 때문에 벌목을 하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그런 정책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구체적으로 30년간 전국 경제림 234만 헥타르의 38%에 해당하는 90만 헥타르의 벌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벌채 규모는 3억 그루 정도가 되는데, 벌목한 다음에는 수령 2년 정도의 어린 나무를 심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비용이 헥타르당 67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90만 헥타르의 벌채를 하고 새로운 나무를 심을 경우에 소요 예산은 6조 3천억 정도가 그렇게 소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희한한 정책을 왜 실시할까? 한국과학기술원의 정용훈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 중립 정책이란 것이 얼마만큼 허황된 것이고, 또그 탄소 중립 정책을 가장 저렴하게 경제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원전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런 부분을 등한히 하고 벌목을 해서 새로운 묘목을 심어가지고 탄소 중립 정책을 실시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용훈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가 탄소 흡수에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한 만큼 크지가 않고, 현재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호기, 4호기만 지어도 국내 산림의 40% 정도의 수준과 맞먹는 1,800만 톤의 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산림 녹화는 대한민국이 이룬 가장 걸출한 그런 업적 가운데 하나죠.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제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보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그런 정책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산림을 제대로 이렇게 갖고 나가는 것은 대단히 이제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 탄소 중립을 위해서 기존 조림지에 오래된 나무를 벌목하고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하겠다. 그러나 원자력 전문가들은 한울 3, 4호기만 제대로 하더라도 정부의 목표치 60% 정도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40% 정도, 60%가 40% 정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정부가 계획을 세우면 전문가들이 충분한 공청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는 그 과정이 없이 그냥 그대로 목표를 세운 다음에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이 영 문제가 있네요. 환경단체들은 이미 정부가 주장하는 3,400만 톤 규모가 상당히 부풀어진 그런 수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좀더딱 보기만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정책이네요. 돈을 그렇게 6조를 들여가지고 신한울 3, 4호기만 건설하더라도 벌목하는 산림의 40% 정도와 맞먹는 그런 탄소 감축 효과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실시하는지 참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추가적인 조사가 되면은 다시 또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